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스파키 민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이외에는 이 발성 관련 영상을 찍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평소에 노래 불러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만 좀 집중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이외에는 좀 촬영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또 아침 8시 10분, 17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는 고음이 잘 안 나와요. 목이 좀 안 풀린 상황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뭐 피드백을 이제 원하셨는데, 그 제가 피드백을 지금 했는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신 부분, 좀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어서, 참 제가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 학고인데 제가 감히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분은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막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예의가 아니니까, 제가 뇌피셜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성을 할 때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 베이스, 바리톤, 테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갈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테너 쪽이 조금 가깝고요. 뭐 테너라고 해서 무조건 고음이 잘 나고 그건 아니었고, 그 피드백을 요청한 분은 거의 테너 쪽에 가까우신데 고음을 내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음을 할 때는, 중음을 내든 고음을 할 때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입술, 턱, 혀에 어떤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가야 해요. 제가 제 입술을 좀 찍어볼 순 없지만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내밀거나 이렇게 막 힘을 앞으로 막 우, 막 에, 막 오 이런 식으로 입술에 힘을 주는 경우 없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런 연습 추천드립니다. 턱도 마찬가지, 으, 에, 에, 이 이렇게 말고요. 혀도 항상 강조하지만 혀가 아랫니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사람 얼굴을 사람 얼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면을 봤을 때, 옆모습을 봤을 때 혀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그런 모양처럼 아랫니 뒤에 혀가 아랫니를 밀거나 하는 그런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 턱, 혀가 제어가 되어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 에, 이, 오, 우,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혀가 아랫니에서 떨어지지 않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굳이 연습실이 아니더라도, 연습실에서 안 해도 얼마든지 평상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예,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복부 힘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깊게 들이마시면 횡격막은 팽창되게 돼 있어요. 너무 횡격막에 집착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이건 제 뇌피셜이라서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연습 방법. 깊게 이렇게 입으로 깊게 빠르게 들이마신 다음 횡격막이 팽창된 걸 느끼고 스 소리 들리죠? 이거를 50초 동안 끌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겠는데 50초를 아주 이렇게 완전히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아주 약하게 해서 50초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 연습, 그리고 아까 방금 이거 이 연습,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중요한 거, 어플 건반을 준비하고요. 폰에 있는 간당간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이 옥타브 솔은 좀 길게 낼 수 있는데 라부터 좀 어렵다 하면 그 라보다 조금 반음 낮은 뭐 솔샵 솔 그 음을 지정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솔이 어떻게 되더라? 이 정도 되나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는데 한음 오래 끌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정 노래 소절 뭐 예를 들면 투앱은 뭐 혹시 잠깐 아침이라서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침이라 소리 잘 안 나오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뭐 이런 식으로 솔 음을 이렇게 쭉쭉쭉 할 수 있는 거 아 아침이라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발음을 넣어서 깊게 빠르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방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술 턱 혀를 제어하면서 이 연습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침이라 좀 안 나온다. 소리가. 하고, 이제 관리 방법. 금주. 먹고 바로 자기 금지. 음식 먹고 한 3시간 지나서 잠자리에 드는 게 좋고요. 요즘 같이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을 땐 마스크 착용. 웬만하면 KF80 이상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랍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는 거, 꾸준한 근력과 유산소 운동, 수면 7시간 이상. 예. 이 관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이라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잘, 좀 소리가 좀 매끄럽지 않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따 오후쯤 되면 소리가 그래도 좀 이거보다 나올 텐데.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옥타브 솔 같은 음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끄는 거. 지금 이 옥타브 솔을 조금 되게 살살 냈어요. 이거보다 더 세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살 약간 라이트 믹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가성도 아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강한 뭐 진성 느낌도 아닌 중간 정도 이거를 성대가 아주 막 팍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부비 되는 정도의 진동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지금 잘 안 나와서 미약한 정도나마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